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엊그제 버니어 갤리퍼스 타격 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께서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특히 개구리 소년 관련이라서 그런지 초중고 학생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커뮤니티가 어제 좀 뜨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2차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어 갤리퍼스의 자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점토를 준비했습니다. 이 점토 표면을 가격해서 어떤 형태의 자국이 나오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편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요청하신 대로 버니어 갤리퍼스를 분해해서 한쪽으로 가격을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이렇게 실험을 마쳤고 이제 상은의 크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약 5mm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버니어 갤리퍼스를 5mm로 맞추겠습니다. 대부분 약 5mm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개골에 있는 25개의 상은들은 제일 큰 것이 2mm이고 나머지는 1.5mm 정도입니다. 점토에 찍힌 자국과 두개골 상은의 크기와 형태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은들은 확대해서 봐야 될 만큼 사실은 이렇게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25개의 상은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월의 상처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격 방향과 상처들의 모양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사체가 아닌가 추정해서 공구총 발사도 하고, 만약 버니어 갤리퍼스로 한 번씩 25회를 가격했다면 이런 방향성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상은의 모양 그리고 크기 또 방향성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게 입증됩니다. 우리의 뇌는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자극적인 것을 우선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류는 확증 편향을 만들어 논리적 사고 기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 오류가 집단으로 확대되면 확증 편향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에 갑자기 등장한 버니어 갤리퍼스는 군중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입니다. 지금 한강 의대생 손정민 군 사건도 유튜버들의 잘못된 선동으로 배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의 뻐꾸기 게벨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개구리 소년의 진실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개구리 소년 사건 종합보고서 편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